이번 주부터 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수요일을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밤 전 세계는 미국에 또 집중을 할 겁니다. 아주 중요한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죠. 그리고 FOMC 이후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, 시장 변수는 어떻게 될지 미리 예상한다면 오늘 시장 전략을 더 현명하게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. 최현기의 이코노미 코멘트, 케이프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연구원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연구원님 굉장히 오랜만이세요. 저 기억하십니까, 혹시? 아, 예, 지금 목소리만 듣고, 듣고 기억하시. 예. 10년 전에 저와 여러 번 인터뷰를 하셨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예. 잘 부탁드릴게요.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밤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좀 관망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떨까요? 오늘 FOMC 회의에서 전 세계 시장 움직일 만한 어떤 새로운 뉴스나 재료가 나오겠습니까? 일단은 좀 최근에 좀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 FOMC 회의에 대한 좀 경계 심리가 좀 시장의 좀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물론 이례적으로 좀 금리가 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 조정을 받았던 뭐 기술주의 반등도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 또 전일 같은 경우는 좀 기술주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좀 나타났고 또 그 경제 지표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은 계속 유효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가 뭐 공급망 부족 현상 그리고 또 전일 뭐 소매 판매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이제 고용이 어떤 임금 상승과 맞물려서 회복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3, 4월 달에 이제 소비가 좋았던 부분은 바이든 정부의 그 재난지원금, 현금 지급의 영향이 컸었기 때문인데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진되다 보니까 이제 소매 판매도 좀 전월비보다는 예상보다 감소폭이 컸고, 산업 생산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, 또 최근에 이제 좋았던 주택 지표는 다시 좀 꺾이는 모습, 물론 이제 그 건자재 가격에 대한 영향, 또 주택 가격의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가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 업종 이런 전반적인 어떤 업종의 상승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. 궁극적으로 이제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결과를 좀 확인하고 가자는 좀 스탠스가 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밤 이후에 그렇다면 좀 미국 결과 보고 방향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5개월 만에 3,270선 돌파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발빠른 순환매고 또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흔히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만큼 또 FOMC 회의를 보고 가자라는 좀 눈치 보기도 있는 것 같고요. 이럴 때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코노미스트 측면에서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. 일단은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바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가 2개월 연속 예상치를 밑돌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지표가 이제 부분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선호 심리가 추가적으로 강화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물론 단기간에 6월 FOMC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높아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뭐 안도랠리는 조금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테이퍼링에 대한 플랜 자체가 확고해질 때까지는 좀 시장의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가 없는 상황,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기조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,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구간에서 이제 시클리컬 업종이 좋았다가 이제 최근에 원유를 제외한 나머지
그 원자재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클리컬 업종이 좀 주도주로 다시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기술주 중심도 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면 좀 종목별 장세를 염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전일 유가가 70배럴당 WTI 기준으로 72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에너지 업종이 좋았는데 국내 증시에도 이제 에너지 업종 그리고 어쨌든 미국 쪽에서 뭐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 어떤 그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경제 활동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리오프닝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경제 활동 재개주 뭐 여행주라든가 뭐 레저 이런 쪽에 업종이 지금은 좀 약간 편안한 어떤 구간 그러니까 매수하기에는 편안한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코노미스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현명한 전략을 함께 세워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